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혜자입니다. 벌써 오후 시간이 이제 다가가는데, 보니까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비가 좀 장대비가 내리더니 이제 빗속이 좀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천혜장의 목소리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닌데,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되리라 봅니다. 가치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를 해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 그리고 피터 린치는 성장주 투자자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두 사람의 스타일을 합친 성장 가치주, 이 투자도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장 가치주. 거칠게 설명한다면은 가치 투자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전략, 성장주 투자는 우량주가 될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레이엄은 1934년 가치 투자의 그 성경이라고 불리는 증권 분석, 이 분석을 발표를 해요. 이 책은 투자기 새로운 이론인 가치 투자를 창조하고 정리한 책이랍니다. 창조하고 정리한 책이더라.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미국 경제는 1929년 그 대공황을 시작으로 해서 몇년 동안 끔찍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가 워렌 버핏의 그 전기 스노볼의 일화에 당시에 그런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버핏이 한 살이던 1931년, 버핏의 아버지는 은행에서요, 주식 영업을 맡고 있었다네요. 주식 영업. 하지만 은행이 그 대공황으로 이제 망해버렸어. 그 졸지에 버핏의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은행에 예금도 있었는데 뭐 되찾지 못해가지고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공황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와요. 당시 이미 성공한 투자가였던 그레이엄도 공황을 피하지 못했고, 그가 운용하던 투자 펀드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공황을 겪고 난 뒤에 그레이엄은 투자의 금언을 세웠습니다. 미래에 비전 있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지금 당장 부채가 적고 수익이 있고 배당을 줄수 있는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공황 같은 큰 쇼크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모으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그런 한때 잘 나가던 주식과 즉 현재 수익과 자산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던 주식이 다시 처참하게 하락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주식을 저평가된 가격에 사는 것에 이제 중심을 둡니다. 윌리엄 온일은 성장주 투자의 그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니까 캔슬림이라는 전략을 만들었네. 캔슬림, CANSLIM. 최고의 주식, 최고의 최적의 타이밍, How to make money in stocks 이렇게 하여튼 그런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약간 컨츄리 발음이라서. 하여튼 캔슬림, CANSLIM인데, 이게 C가 뭐냐, 이 Current Quarterly Earnings네요. 최신 분기 순이익이 급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그럼 A는 뭐냐? A는 Annual Earnings.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N은 뭐냐? N. N은 New야, New. 신산업, 그 신상품, 뭐 새로운 경영진, 뭐 신고가 달성 주식을 말하고, S는 Supply and Demand. 주식 수가 적은 주식, 소형주라고 봐도 무난하다. Supply and Demand. 그 L은 뭐냐? L. Leader. 리더고 속한 산업의 주도주. 경쟁 기업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을 이제 L이라고 하죠. I는 뭐냐? 그 Institutional. Institutional. 자, 발음 힘드네. Institutional Sponsorship. Sponsorship. 기관이 매수하는 주식을 말한다. 여기 큰일이다.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M은 뭐냐? Market Direction. 이 상승장에만 주식 매수하고 하락장에는 매도하는 거야.
상승장에는 매수하고 하락장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매매라고 한다. 마켓 디렉션. 하여튼 현재 그 미국 투자 챔피언십 대회에서 연 수백 퍼센트 수익을 내는 그 트레이드 대부분이 오늘의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유명한 사례로 지난달에 그 소개한 그 누구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 마크 미너비니하고 3년 연속 대회에서 우승한 데이비드 라이언 등이 그런 게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사람은 1958년부터 주식을 거래하면서 1960년대 아까 말했던 캔슬림 전략을 완성을 했대요. CANSLM 이거. 하여튼 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분위기는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1930년대와 완전히 달랐겠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전기, 반도체, 자동차, 항공, 우주, 제약, 화약, 플라스틱, 통신, 컴퓨터 이런 쪽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기업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다양한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초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깁니다. 일단 가치주하고 성장주 중 무엇이 더 좋은지 답변하기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좋아 보이고 실제로 이 중에는 주가가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기업도 있겠죠. 이런 기업에 자금이 너무 많이 보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다가 버블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 90% 이상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반대로 가치주는 파산할 가능성이 적은 저평가 기업의 주식을 사서 큰 손실을 볼 확률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호황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이죠. 하지만 약점도 있다. 수익성이 낮다. 파손 가능성이 작은 기업은 성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럼 둘의 장점만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 저평가된 성장주 또 성장 가치주를 찾아보는데 일단 성장주는 그 수치로 따지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죠. 동시에 그 PER하고 PBR이 좀 낮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그 가치주의 면모가 보인다면 그 주식이 성장 가치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해당하는 주식을 찾아서 가상 투자를 이제 해봤다고 하는데 이 성장 가치 중에서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금융주, 지주사, 중국 상장 기업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중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한 20개 기업을 골라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 전략의 수익은 연복리 35.7%, 20년 만에 원금이 430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가치 성장주 투자 전략은 한국 시장에도 주요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10년, 5년, 3년, 1년 순이익을 확인을 해봤는데 성장 가치 전략은 최근에 1, 3, 50년 동안에도 꾸준히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데 예금처럼 수익이 매달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개별주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절대로 큰 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죠. 성장 가치주 전략의 그 월별 수익을 보면은 손해가 나는 구간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2008년에는 6월에서 11월 6개월 연속으로 손실이 났고 10월에는 한달 만에 27.6% 손실도 봤고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죠.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3월 연속 손실 발생했죠. 22년에도 6월, 9월 각각 15% 손실 났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기 전에는 안될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가를 알고 이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기 손실을 보는 기간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전략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17년하고 20년 두 해를 제외한 모두 내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성장 가치주 전략의 핵심은 뭐냐? 성장률이라고 하네요. 성장률. 대부분 가치 투자자는 한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시장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뭐 기록할 때도 있다. 응? 하지만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하고 뭐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이라면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최근 분기에 그 매출액, 영업이익, 그 순이익의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PER하고 PB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회사 뭐 E1, 휴스틸, 화천기공, GS&D 뭐쭉 있죠. 동부건설까지 있다. 가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냥 뭐 모든 게다 맞는 건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애들도 있구나. 젊은 친구 같은데 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힘들긴 힘들다. 이런 걸딱 따져가지고 계산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 뭐 투자라는 건 다양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ETF 같은 거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달려 있습니다.